올해 3월의 영상입니다. 하하. 바늘 이야기 크로프터실이 재입고됐다고 해서 냅다 구매해봤습니다. 근데 박스 열자마자 웬 발꼬락내가 나가지고 냄새를 맡아봤어요. 근데 이 실 재질이 약간 그 두루마리 휴지심이랑 거의 동일합니다. 약간 파지 같아요. 일단 빠르게 스와치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왜냐면 뜨개 학원 숙제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때 계절이 그립습니다. 지금은 매미랑 열대야 때문에 잠을 잘 못 자고 있어요. 바늘 이야기 릴스에서 크로프터실이 세탁매직이 엄청나다고 했는데요. 정말이었습니다. 이렇게 세탁매직 빡세게 먹은 코는 오랜만이에요. 대신에 단수축이 조금 심합니다. 이것은 저의 필기노트입니다. 올해는 좀 더 공격적으로 살아보자는 취지로 구매했습니다. 근데 첫 수업에서 제대로 털리고 왔어요. 레벨 1은 진짜 깜찍한 수준이었습니다. 숫자한테 혹시 두들겨 맞아본 적이 있나요? 그래도 제도의 기본을 배우고 있어서 아주 유익합니다. 근데 숙제가 진짜 너무 많아요. 이때 그냥 숙제만 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뭔가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얘가 약간 귀여운 것 같은 느낌이... 이때까지만 해도 제 눈이 삔 줄 알았어요. 아니었습니다. 편물이 삔 거였어요. 아니 이렇게 심하게 돌아가는 편물은 또 처음 봅니다. 수업을 다녀왔습니다. 오늘도 숫자한테 흠씬 두들겨 맞고 왔습니다. 오늘은 소매 계산을 배우고 왔어요. 진짜 레전드 제일 어려워. 어쩌면 이 총을 맞는 거는 저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에휴. 배운 내용은 금방 까먹기 때문에 바로 복습을 해줍니다. 내용이 조금 어렵긴 한데요. 그래도 정말 재밌습니다. 저 제도 좋아하나 봐요. 이때 배운 내용들로 달링 베스트를 잘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앞판까지 떴습니다. 편물이 죄다 기울어 있지만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습니다. 심란합니다. 편물도 삐뚤어지고 나도 삐뚤어지고 혹시나 세탁하면 삐뚤어진 마음이 돌아올까 싶어서 노력을 해봅니다. 어림도 없지. 나이키요? 블로킹으로 마지막 시도를 해봅니다. 각도 맞추려고 한쪽은 이렇게 쭈글쭈글해졌어요. 이렇게 심하게 돌아가는 편물은 처음이라 아주아주 당황스러워하는 중입니다. 블로킹도 실패하면 포기하려고요. 다 말랐지만 바느질 하기 싫어서 이렇게 방치해놓고 있었어요. 한 일주일 정도. 또 수업 하루 전에 숙제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열받는 게 뭐냐면 바느질 하다보면 이렇게 실이 삭아서 자꾸 잘려요. 너무 열받아. 여러모로 고난인 편물입니다.
그래도 일단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해봅니다. 그 와중에 게이지들 우수축도 안 돼가지고 어깨랑 암홀 길이가 아예 안 맞습니다. 이때 얻은 교훈이 있어요. 도안 만들 때는 절대 수축이 심한 실을 쓰면 안 된다. 그래도 숙제는 성실히 해가는 편이라 여기까지 완성했는데요. 편물 돌아감 현상 때문에 시접 부분도 이렇게 같이 돌고 있어요. 원래 팔 아래쪽 라인 따라서 시접이 일자로 그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있어요. 돌아버려. 팔 한쪽 바느질 남았는데 실이 자꾸 끊어져서 결국 포기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편물 다 돌아가서 어깨 높이도 달라요. 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입어봤습니다. 일단 제 도안대로 비슷하게 나와서 뿌듯합니다만은 저의 뜨개 인생 처음으로 포기한 옷이 됐습니다. 팔도 너무 예쁘게 나왔는데 어차피 완성한다고 해도 암홀주림을 안 해서 겨드랑이가 많이 불편합니다 라고 위로하면서 이번 챕터의 영상을 끝내보겠습니다. 안녕.갑자기 뜨개장에 문짝을 뜯는 이유는 뜨개 뉴스레터 코아단에서 진행하는 실교환 행사에 가기 때문입니다. 뜨개 옷 다시 입기, 뜨개 실 다시 쓰기 라는 슬로건으로 집에서 잠자고 있는 실들을 교환하는 그런 좋은 취지의 행사입니다. 문짝 뜯어보니까 이거 언제 샀지? 싶은 실도 잔뜩 있더라고요. 지금 거의 발굴입니다. 안내 페이지 보니까 50g 이상의 실들만 참여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무게부터 재보겠습니다. 오, 괜찮은디? 이렇게 애매한 무게는 제외시켰어요. 근데 이거 진리아트인데 너무 아까워서 남겨뒀었거든요? 근데 소량이더라도 쓰임받을 수 있는 분께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같이 데려갑니다. 행사장으로 가는 버스 안인데요. 뭔가 실들을 입양 보내는 기분이라서 자꾸 들춰보게 되더라고요. 누군가가 행복하게 떠줄 생각하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해방촌에 도착했습니다. 인프로그레스라는 독립서점에서 진행했는데요. 입구가 독특해서 남겨봤어요.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실을 하나씩 꺼내서 보여드렸는데요. 하나씩 꺼낼 때마다 제 실들을 예뻐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진짜 입양 보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게를 재서 도장을 찍어주시는데요. 100g 넘는 실이 조금 있어서 이렇게 6개나 찍어주셨습니다. 오픈하자마자 간 거라 아직 실이 쌓이지 않아서 서점을 먼저 구경했는데요. 서점 사장님의 데코가 정말 취향이었습니다. 이렇게 곳곳에 뜨개 장식이나 소품이 걸려 있었는데 약간 그 뜨개 힙쟁이 같은 느낌이었어요.
한 10분 정도 구경했는데 계속 찾아와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취지의 뜨개 행사가 있어서 제가 대신 뿌듯했습니다. 무게 미달의 경우에는 이렇게 나눔실로 분리가 되어 있었어요. 방명록도 적어봤어요. 저는 엄마에게 조끼 떠드릴 생각으로 울리울리 한보를 교환해왔습니다. 이 남은 도장은 하반기 행사에서도 쓸 수 있다고 해서 다음에 또 가볼 생각입니다. 행사장을 나와서 시원하게 낮술도 하고 아주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뜨개 행사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우연히 귀여운 키링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자투리실을 작게 감아서 키링으로 만들더라고요. 저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실장을 자주 터네요. 이렇게 뜨고 남은 손염색실이 석박지처럼 박혀있는데요. 마음에 드는 실들로 골라보겠습니다. 그 전에 한 번도 탈의실을 감아본 적이 없어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조심스럽게 탈의를 풀고 이렇게 수타처럼 탈탈 턴 다음에 그냥 이렇게 꼬아주면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뭔가 싶습니다. 다들 이렇게 하던데? 응? 큰일 났다. 몇 번을 다시 해도 원상복구가 안 됩니다. 유튜브를 다시 보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잘 감긴 것 같지 않나요? 아니네. 손염색실 사장님들은 정말 대단합니다. 원래 취미는 기세입니다. 연습은 망했지만 일단 도전을 해봅니다. 이렇게 손가락 두 개 걸어서 대충 두른 다음에 이렇게 감아주면 망했죠? 붕어가 떡밥인 줄 알고 물고슈. 재도전을 해봅니다. 이번에는 손가락 네 개 감았어요. 짠! 조금 길게 감으니까 이렇게 귀엽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헉, 너무 귀엽지 않나요? 진짜 귀여워. 제 새끼 손가락 한 마디 길이입니다. 너무 귀엽습니다. 갑자기 욕심나서 모헤어를 섞어봅니다. 이렇게 손가락 4개를 쫙 펴고 감으면 길이가 딱 맞더라고요. 와, 너무 귀엽습니다. 진짜 한입거리예요. 삘 받아서 폭주하고 있습니다. 짠! 작아서 진짜 금방 만들었어요. 저
저는 이 모헤어 합사한 게 너무 귀여워요. 털 난 것 같아. 이거를 이제 링에 연결해서 키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타레에 제일 위에 구멍에 넣으면 딱일 것 같습니다. 인간은 도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타레의 머리 쪽에 넣어주면 딱 맞습니다. 사이즈가 진짜 딱이에요. 이때 사실 도안 오픈 직전이라서 살짝 정신없을 때인데요. 아무 생각 없이 노동해서 좋았습니다. 다이소로 고리를 사러 왔습니다. 크기별로 있길래 두 개 다 사왔어요. 집에 와서 보니까 타레가 작아가지고 작은 고리가 딱 맞더라고요. 바로 달아줍니다. 와, 너무 귀여워요. 10개 만들어서 다 달아줬습니다. 키링이라 혹시나 풀릴까 싶어서 패브릭 글루를 살짝 발라보려고 합니다. 여기 아래쪽에 감겨있는 부분만 살짝 묻혀주면 될 것 같습니다. 패브릭 글루가 좋은 점이 굳고 나면 투명이라서 티가 안 나더라고요. 이렇게 살짝만 발라줬습니다. 사실 이 키링은 달링 베스트 테스터 분들께 보내드리려고 만들었습니다. 이 수정 코바늘에 걸어서 하나씩 드리려고요. 저도 이거 정말 잘 쓰고 있는데 작고 편해서 들고 다니기가 좋더라고요. 아, 구매는 알리익스프레스에 수정 코바늘이라고 검색하면 잔뜩 나옵니다. 헐, 너무 귀여워요. 두 개 거니까 진짜 어엿한 키링 같습니다. 뭔가 아쉬운 것 같아서 이렇게 띠지를 걸어주니까 훨씬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테스터님들 아이디를 하나씩 적어드렸습니다. 모아놓고 보니까 더 귀엽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직접 그린 달링 베스트인데요. 프로젝트 백으로 만들어서 같이 선물해 드리려고 열심히 그려봤습니다. 짠! 프린팅이 아주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사실 회사 다닐 때 프로젝트 하나 끝날 때마다 로고나 의미를 담은 굿즈들을 받았었는데요. 그거 사실 아직도 잘 쓰고 있거든요. 가끔 프로젝트 했던 거 떠올리기도 하면서 기념하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 니팅 끝날 때마다 기념이 될 만한 선물을 해보려고 합니다. 키링이랑 같이 포장해서 잘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자투리실로 미니 타레 키링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정말 귀엽고 정말 쉽습니다.
저는 프로젝트 백이 몇 개 없습니다. 왜냐면 문어발을 안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용하는 거는 이 광목 파우치 한 장이랑 코실백 정도랄까요? 근데 이제 도안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프로젝트 백이 정말 다다익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홀리님의 파우치 원데이 클래스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산으로 떠나봅니다. 소잉팩토리 용산점은 아이파크몰 안에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가니까 진짜 눈이 돌아가더라고요. 저는 소잉이 인생 처음이라 전혀 몰랐는데 이렇게 다양한 원단이 있어서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클래스하는 곳이 있었어요. 수업이 시작됐고 직접 만드신 파우치랑 미싱으로 만든 자수라벨을 보여주셨는데요. 근데 갑자기 로고를 아 진짜 자수로 자수라벨로 이런 거 너무 귀엽다. 요거 하나씩 끼움 라벨로 써도 미쳤다. 와 대박. 아 너무 사요. 저 찍어도 되나요? 너무 귀여워. 네. 와 대박. 내 얼굴이잖아요. 역시 선물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선물로 코시리 라벨을 만들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원데이 클래스는 이 프로젝트 백을 만들면서 진행됐습니다. 이 미싱이 제가 지금부터 쓸 친구예요. 먼저 일반 천의 연습을 해봤는데요. 너무 재밌어요. 바늘이 살짝 무섭긴 했는데 생각보다 재밌었습니다. 예전부터 소잉이 궁금했는데 왜 진작에 도전해보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네모 하나 그렸을 뿐인데 칭찬을 잔뜩 해주셔가지고 그 강아지 박수짤의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원단으로 작업해봅니다. 쫄보라 떨렸어요. 이렇게 니팅백 라벨도 주셨는데 저는 코시리 얼굴로 달아보려고요. 영상으로는 정말 느려 보이지만 저에게는 진짜 와다다다다닥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따 여기 부분 제공할 때만 살짝 옆으로 가게 해주세요. 아, 여기 네네네. 이렇게 지나가면 얼굴이 안 나와가지고 이렇게 끼움 라벨 박는 법도 알려주셨어요. 바늘이 너무 느려 보이신다고요? 저는 이거보다 더 느리게 못하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소잉했다고 하니까 엄마가 너 같은 겁쟁이가 어떻게 했다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귀엽게 마무리까지 끝났습니다. 소잉팩토리 직원분들이랑 홀리님이 정말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금방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수강생분들 거랑 같이 보니까 6배 더 귀여웠습니다. 소잉 너무 재밌어요. 저는 이렇게 어깨에 걸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수강생분들 중에 구독자분이 계셨는데 이렇게 깜짝 선물도 받았습니다. 저 오늘 생일하기로 했어요. 너무 감사해요. 끝나고 다 같이 저녁 먹고 카페 뜨개도 했습니다. 이 레드벨벳이 제일 맛있다. 이 케이크의 이름은 섹시의 케이크다. 코실픽. 소잉 클래스도 재밌었고
끝나고 뜨개도 정말 재밌었습니다. 언젠가 꼭 직접 프로젝트백을 만들어서 구독자님들께 선물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